많은 사람들이 사주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사주를 볼 때, 거의 제가 상담하는 사례를 예를 들면 거의 한70% 정도는 이 재물에 관계된 것을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또 사람들이 어차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재물의 운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남녀를 불문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보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또 다른 영상에 올려놨듯이 식신생재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생재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영상을 보시고, 오늘은 다른 부분, 그 중에서도 신왕제왕 사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신왕제왕이라는 것은 신왕. 신왕이라는 것은 나의 기운이 왕하고, 또 역시 재물의 기운도 왕하다는 것을 신왕제왕이라고 합니다. 뭐, 이제 한자 같은 경우는 재물제자를 썼을 때 재물이 왕하다는 것이고요. 재물이 왕하고 나의 기운인 이 신이라는 것은 나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의 기운도 강하고 재물도 강한 것을 신왕제왕이라고 하는데, 이 재물을 보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갖는 오늘은 신왕제왕 한번 실전 사주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미년생이고요. 기미년생이 무, 진, 월에 태어났고, 그리고 갑, 인, 일에 태어났습니다. 갑, 인, 일에 태어났고, 시간은 개, 유, 시입니다. 자, 우리가 사주를 볼때 이걸 딱 보고서 한눈에 알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공부도 해야 되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딱 한눈에 안다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영상에 어떻게 사주를 봐야 되는지 그것을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연월일시 중에서 이 일간의 기운이 어떠한 기운을 갖고 태어났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간은 갑목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고, 진월에 태어났습니다. 진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묘진 사오미 했을 때 봄의 기운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토가 토로 볼 것이냐, 아니면 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수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진술충미월에 태어난 사람은 이 월지를 상당히 잘 봐야 됩니다. 특히 이 월지는 진이라는 것은 을계무 해가지고 지장간 속에 이렇게 기운을 세 가지를 갖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 진토라는 것은 토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을목의 기운도 있고요. 계수의 기운, 그리고 무토의 기운, 본기는 무토이지만 우리가 계절론적으로 봤을 때이 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토보다는 목기로 보는 게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차피 이건 계절론이면 인묘지는 봄기이기 때문에 봄의 기운이 있고요. 또 이것을 이 진이지만 또 화진기라고 합니다. 진월 다음에는 사오미로 가죠. 그래서 화의 기운도 일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서 볼게이 무진월에 태어났는데, 이 무토라는 것은 또한 또 무하고 병은 같은 화토 공준에서 이 화기로도 본다고 제가 다른 영상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 왜 무가 병하고 같이, 우리가 이제 십이운성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이 무토하고 병화는 같은 기운으로 보고요. 또 무토나 병화는 장생지가 똑같이 인목이 장생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오술 보면 인오술이 삼합의 화의 기운이죠. 이 화기를 갖고 있는데, 특히 술토는 이 병화나 무토의 묘구입니다. 그리고 인목은 장생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이 토라는 것은 토 기운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우리가 목화토금수가 있는데 토라는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기운은 잡기라고도 합니다. 잡기. 잡기라는 것은, 잡이라는 것은 섞여 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 잡의 기운, 잡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토는 무조건 토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여기 이 사주를 딱 한눈에 보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이 갑목이 몇 월에 태어났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데, 딱 봤을 때 일단 진월에 태어났다고 하면 이 갑목이 일단 무토도 뿌리를 받고 있지만 이 갑목 역시 뿌리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갑인일에 태어났습니다. 그 인이라는 것은 갑목한테 또 록이죠. 걸록의 기운이기 때문에 록을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미라는 것은 우리가 목기로 봤을 때 해묘미 삼합의 기운으로 보면 또 묘고가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미토나 진토나 인목 자체가 모두 목기한테 도움이 되는 강한 기운이다. 그래서 기운적으로 보면 이걸 신강사주로 볼수 있습니다. 신강하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십성으로 보게 되면 일단 무토는 목국 토하니까 편재가 되겠죠. 편재가 되고 기토는 정재, 미토도 정재, 진토는 또 편재, 그리고 이 지장간 속에 무병갑 속에는 또 편재를 깔고 있고요. 또 인은 정관이고 또 계수는 정인으로서 역시 수생목 해주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 사주의 구성을 보면 이 정관과 다시 계수가 관인 상생이 되겠죠. 그리고 관인 상생이 되고 또이 재성은 다시 토생금하면서 유진합금이 되겠죠. 그러면 토생금 되면서 결국 이건 또 재생관에 관인 상생, 즉 재생관이 되고요. 또 다시 이 관은 관인 상생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녹을 까고 있습니다. 일지에. 그리고 역시 진하고 미는 지장간 속에 다시 을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사주는 신왕, 신강하면서도 또 정재하고 편재를 무려 4개와 지장간까지 갖고 있죠. 그리고 또 계수가 수생목 해주니까 딱 보시면 아, 전반적으로 사주가 모든 오행을 다 갖고 있구나.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화는 안 보입니다. 표면적으로 안 보이죠. 그러면 이게 편재나 정재를 많이 갖고 있고 신왕제왕하다고 하더라도 또 의문점을 갖는 게 식상이 없어서 식상생재가 안 되네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무토는 뭐라고 했습니까? 병화의 기운과 같이 볼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토 속에는 식상, 식신, 특히 갑목을 봤을 때는 식신의 기운이죠. 이게 사주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잘 이해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거는 사주를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로 또 공부하시는 분 아니면 현업에서 실제로 뛰고 있는데 저하고 좀 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제가 고려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이 미토는 우리가 봤을 때 사오미로 본다고 하면 여기에는 또 정화가 들어가 있죠. 정화의 기운이 있고 특히 또이 인목은 무엇입니까? 인목은 이 무토하고 병화의 장생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장간 속에 또 병화가 들어 있죠. 그렇다고 하면 골고루 여기는 표면적으로 화기가 없어서 식상은 안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눈에 딱 봤을 때 오행에 여긴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 진토는 축토고 또 계수가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음양의 조화도 골고루 잘 갖춰져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주를 딱 보고 한눈에 딱 봐야 될게 일단 신앙하면서 재물의 기운도 강하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격을 놓고 따진다고 하면 격이라는 것은 이 월지를 기준으로 하니까 월지 중에서 특히 본기가 투출이 됐느냐, 천간에 무토가 투출이 됐죠. 그러면 이건 재격으로 봐서 특히 편재격으로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본기가 투출이 안 됐으면 그 다음에 이 계수로 봐서 정인격으로 보겠죠. 물론 지금 격을 논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딱 봤을 때 한눈에 여러분들이 딱 사주를 딱 보고서 이 한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정도 돼야만이 여러분들이 남한테 설명을 할수 있다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실제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딱 보면 또 김희생이기 때문에 남자로 봤을 때는 이 무진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대운을 보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역행이 되겠죠. 여기가 음의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성분이다. 여성분이 김인현생인데 그러면 여성분은 순행을 하겠죠. 그러면 여성분 같은 경우는 무진기사, 경호신미, 임신계유, 갑술의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고요. 만약에 무진월에 태어난 김희생인데 남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진 다음에 우리가 무진 뭡니까? 갑자을축 병인 정묘, 그러니까 정묘가 되겠죠? 정묘가 되고, 갑자을축 병인, 그 다음에 을축, 갑자, 개, 임술, 신유, 이런 식으로 거꾸로 또 나가겠죠? 그래서 한눈에 착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려고 하면, 처음에는 좀 정말 외워도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하게 되면, 한눈에 딱 보고서 이 전체적인 게 파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만이 다른 사람들한테 상담을 해준다라든지 아니면 설명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생인지 또 이건 또 역마살도 딱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느냐? 인이라는 것은 병화의 인옷을 삼합의 기운으로 했을 때 장생지고, 여기는 진이지만 신자진 삼합 수국의 기운으로 돼 있죠. 그렇다고 하면 신이 안 보이지만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역마살 기운이 드러나 있진 않지만, 신년이 오면 그때는 완전하게 신년이나 신대운이 오면 역마가 충이 돼가지고 발동이 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또 인유, 원진 있지 않습니까? 또 임미 김운관살도 있고 무진 개강살.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눈에 차차삭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즘은 스마트폰 앱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거기에 다 이렇게 신살이라든지 뭐가 나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때는 참고해서 만세력 대신에 보겠지만 이 정도로 한눈에 봐야 되고 또 갑인이 있을 땐 공막이 뭔가 그럼 갑인이면 공막이 뭡니까? 갑인순 같은 경우는 그맨 마지막 자축이 공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눈에 여러분들이 볼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꼭 내가 이것을 전업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상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자식, 자녀 또 아시는 지인들을 얼마든지 봐줄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신앙재앙의 기본적으로, 물론 이것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건 굉장히 다양하게 사주의 구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주는 무려 51만 8,400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루에 내가 10명씩을 상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3,600개 정도, 3,650개죠, 정확하게. 매일 보는 건뭐 아니겠지만 대략 한뭐 3,000개를 본다. 그럼 10년이면 3만 개고 내가 100년을 봐야 겨우 30만 개입니다. 그렇죠? 그렇게는 전혀 뭐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51만 8천 가지 거의 52만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딱 보고 한눈에 딱 봐서 이게 기본적인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가 신왕, 제왕, 사주이다. 이건 기본적으로 신왕, 제왕을 해서 부자 사주로 보면서 나머지는 이제 운기를 보고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며 성격적인 건 어떻게 되고 이 사람은 일단은 자기의 기준으로 봤을 때 비견겁재가 또 강하다고도 볼수 있고 인성도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 또 걸록을 깔고 있어서 굉장히 자존심도 강하고 고집도 강하다. 그리고 이걸 또 간녀지동이라고 하죠. 자기가 일지가 똑같은 기운을 갖고 있을 때 그렇다고 하면 고집도 세고 그런데 다행히 이 유금이라는 것은 정관의 기운이 재원은 또 어느 정도 해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사람은 굉장히 반듯하면서 지킬 건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층에서 공사를 하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시면서 신앙대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